자, 빛의 위치에 따른 차이는 이것도 여러분 태양을 생각하면 쉬워요. 태양이 있고 빛의 위치에 따른 차이. 자,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태양, 아, 카메라고. 그럼 뒤에서 비친 빛, 여러분 알잖아요. 뭐. 뒤에서 비친 뭐죠? 역광. 180도지. 여러분 잘, 역광을 잘안 찍죠. 막, 뿌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반을 나눴을 때, 135도 뒤에서 비치는 빛. 또, 반역광. 그다음에 90도. 90도에서 비치는 측광. 그다음에 뭐 인상용 사진이라든지 앞에서 뭐 조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덜한 이런 그 사광. 45도. 그다음에 정면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보는 데서 내가 그것도 조명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그다음에 사진이야 극대화된 느낌이네. 극대화된 느낌. 그래서 역광은 막 테두리만 밝고 앞에는 어두워. 요거는 측면만 밝고 앞은 어두워. 요거는 반을 밝고 반은 어두워. 요거는 60, 70도, 60, 70%는 밝고, 그 다음에, 30, 40%는 어둡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정면에서니까 다 밝은 거야. 요런 거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서, 자, 아까 우리가 그 사용자 의도에서 이제 강하게, 그 다음에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했잖아요. 의도에 따라. 근데 빛도 강한 빛이 있고, 부드러운 빛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세 가지 따라서. 그럼 내가 강하게 사용했는데, 그럼 강한 빛을 기초적으로 빛의 특성으로 해서 강한 빛을 사용을 해. 그럼 요 강하게 한 거를 내가 빛의 위치에 따라서 덜 강하게, 정면에서 덜 강하게 또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강하게 할수 있는 거야. 그죠? 아까는 빛이 세 개로 나눠졌지만, 이제 이 강한 빛을 내가 이렇게 한번 여기도 올수 있고, 130도 올수 있고, 90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5도 올수 있고, 정면으로 쓰고 또 다섯 가지로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조명의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부드럽게 하는 것도 정면이 될수 있고 상이 될수 있게 느끼는 거야.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그다음 강하게 했는데 더 강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빛이 뒤로 가서 130도 뒤에서 비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강한 빛 썼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끝내고 좀 앞에서 좀 정면에 주고 싶다 할 때는 정면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끔 조절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그림 그릴 때도 내가 어떻게 그려야겠다는 거에 따라서 빛이 강한 걸 쓰든지 부드럽게 쓰든지 아니면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 빛에서 그런 그 내가 생각 같은 말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그 빛을 사용하는 거죠. 이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온 거에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진가는 마음속 느낌을 정해야 합니다 하는데, 요게 바로 의도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느낌을 어떤 종류의 빛을 사용하고, 어떤 종류의 빛, 빛의 특성, 강한 빛을 이용하냐, 부드러운 빛을 이용하냐, 아주 부드러운 빛을 이용하냐. 요두 번째.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배치하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명학에서. 어떤 위치에 배치하고, 이 어떤 위치에 배치하고 하는 얘기예요. 역광이냐, 반역광이냐, 측광이냐, 상이냐, 정면광이냐.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하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는지, 태양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빛의 소스를 실내에서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빛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그런 빛의 소스를 보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실내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줬을 때 요런 거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뭐 요런 거라든지 또 빛을 또 이렇게 제품 같은 거로 작게 나가 필요가 있을 때는 토니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씌워가지고 빛을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크잖아요. 인물이나 패션 찍을 때는 상관없죠. 빛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제품이라든지 또 인물도 어디서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비치는데 저쪽에 따뜻한 빛이 하나 딱 들어온다 할 때는 이렇게 다 씌워주면 따뜻한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게 여기 그렇게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작게 만들어주고, 요 뒤에다가 싹 라인을 만들어주자면은 어떤 빛이 딱 들어온 느낌을 할 수, 보여줄 수 있는 거죠.